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난에는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때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감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지 않을 때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선수인데요, 날씨 좋은 날만 뛰고 비가 오는 날은 안 뛰어요. 이거 선수 맞아요? 안 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고난도 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들이 받을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우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우리들이 아니까.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아, 나의 고난이 복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제 입술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